자, 70에는 정심, 정심, 소욕, 불, 유, 구라. 원래 줄여서 정심이라고만 하는데, 정심은 이게 따라간다, 마음이 따라가는데, 소욕은 여러분들이 욕을 바라는 마음, 즉, 마음에서 일어난 대로 살아도 불육어, 불육어는 이거는 뭐냐면 요게 법도예요. 법도에 넘치지 않는다. 즉 하늘에서 일러진 천명대로 산다 이 소리야.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 뭐 실천이다. 그래서 오늘은 공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줘서 성인이 됐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거꾸로 나는 아직도 무엇이 잘안 되고 있냐? 공자님의 비추어 보면 나는 아직 뭐가 잘안 되고 부족하냐? 요거 한번 체크하는 게 논어를 보는 것이야 한다. 그래서 요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지천명. 하늘이 프로그램 깔아놓은 게 뭐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습을 쭉 하다 보면 이제 자동으로 해도 밝은 것만 나오더라. 여기까지 여러분 마쳐야 됩니다. 요게 득부입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면 요거는 저절로 됩니다. 해보시라고. 그러다 보너스로 최고입니다까지 하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네. 득부입니다. 감사합니다.